여러분 안녕하세요. 믹스메이션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 최초로 파자마 아이템 소개 영상을 준비했어요. 아무래도 날씨도 많이 쌀쌀해지고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파자마 아이템에 대한 관심도가 정말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선택한 파자마 아이템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몇 가지 제품들도 가지고 왔고요. 오늘 영상은 감사하게도 휠라와 함께 하게 되었으니까요.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유튜버분들을 통해서 휠라의 언더웨어 리뷰는 제가 정말 많이 접했었는데 또 이렇게 파자마 라인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픽한 휠라의 파자마 라인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 세트 제품이요. 일단 저는 가장 먼저 세트로 나온 제품을 선택을 좀 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전 시즌 입을 수 있는 그런 두께예요. 그리고 입는 순간 소재가 너무너무 부드러워서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는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낮에는 좀 덥고 밤에는 엄청 쌀쌀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불을 막 이렇게 두꺼운 걸 덮는 걸 답답해하는 스타일이라 좀 파자마가 이렇게 조금 품도 어느 정도 있고 또 따뜻한 소재였으면 좋겠었는데 딱 휠라 제품이 이번에 제가 원하는 그런 소재에 엄청 부들부들 거리는 그런 스타일로 나왔더라고요. 진짜 특히 마음에 드는 점은 저는 이거를 모르겠어요. 의도하고 이런 컬러를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진한 컬러 그리고 체크 패턴이라는 점에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파자마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핑크톤 아니면 파스텔톤, 아이보리톤 이런 파자마가 많은데 물론 입었을 때 봤을 때는 너무너무 예쁜데 파자마만큼 이렇게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의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밥 먹을 때도 씻을 때도 뭐 집에서 모든 생활을 할 때 파자마를 제일 많이 입고 다니기 때문에 저는 좀 성격이 그렇게 꼼꼼한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밥 먹을 때 엄청 음식물을 많이 파자마에 흘려요. 그래서 밝은 톤의 파자마를 입으면 이게 금방 세탁을 한 제품이라도 음식물이 흘려지면 금방 더러워져서 세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이 휠라 파자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제가 원하는 진한 색감에 그리고 이런 체크 패턴이라서 뭔가 약간 치약을 흘린다던가 김치 국물이 살짝 흘러도 티가 날 것 같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그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딱 컬러 자체가 이렇게 진하고 또 가을, 겨울 시즌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예쁜 체크 패턴이라서 그 점도 진짜 딱 추천해드릴 만한 그런 아이템이고 이게 유니섹스 파자마 라인이다 보니까 뭔가 저 말고도 남친분이 있으신 분들은 커플 파자마로 입으셔도 너무 좋을 그런 제품 라인이더라고요. 무엇보다 또 제가 더 마음에 들었던 거 이 허리가 이렇게 밴딩으로 나왔는데 제가 파자마 진짜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파자마 라인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이 고무줄 부분이 너무 쨍겨요. 그래서 위에만 입고 하의는 안 입는다던가 좀 만족스럽지 못한 제품이 많았는데 이 파자마는 여기 허리에 보시면 이렇게 스트링도 같이 달려져 있고 고무줄도 굉장히 좀 느슨해서 허리를 답답하게 조이지 않는 점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파자마 기본에 충실한 그런 기능성까지도 딱 갖춘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번에 휠라에서 아주 작정하고 파자마 라인을 냈구나 뭔가 이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의랑 하의 사이즈를 모두 95로 했는데 좀 파자마니까 크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또 크게 입는 걸 워낙 좋아하고 여기 아무리 끼지도 않고 답답한 느낌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너무 편하게 지금 입고 있는 파자마고요. 여기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보일 듯 말 듯 휠라의
로고가 이렇게 이쪽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입은 이 블루 컬러만 위아래로 세트로 나왔고요. 나머지 컬러들은 조금 다른 바리에이션으로 나왔더라고요. 같은 패턴의 이 레드 컬러는 원피스 디자인으로도 출시가 되었는데 이 제품도 저는 95 사이즈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저는 사실 원피스 형태의 파자마는 이렇게 잠잘 때 짧게 나온 게 많아서 예뻐서 구매하면 이렇게 위로 말려 올라가는 것 때문에 잘 안 입게 되는데 이 제품 기장도 진짜 길게 나왔어요. 원피스 형태인데 약간 거의 종아리 조금 넘게 길게 나온 진짜 롱 원피스 파자마라서 입었었을 때 엄청 따뜻하고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볍고 또 위로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진짜 편안하게 착용했던 그런 원피스입니다. 그리고 원피스 형태가 살짝 오버사이즈에서 아방한 느낌이 나서 저는 얘가 특히 입었었을 때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커플 파자마로 이런 식으로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얘는 이렇게 원피스로도 나왔지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같은 디자인의 이렇게 레드 하이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뭐 원피스를 이렇게 입고 하이를 입으셔도 되고 이 하이만 따로 또 파자마 룩을 다르게 연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취향에 맞게 이렇게 원피스 디자인도 있다는 점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레드 컬러의 파자마는 이렇게 같이 나온 원피스랑 매치해도 괜찮지만 상의를 그냥 다른 완전 세트인 제품이 아니라 그냥 티셔츠랑 한번 입어보려고 다른 제품도 준비를 했어요. 뭔가 우리가 꼭 파자마 룩을 저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입지 않아도 그냥 티셔츠랑 매치할 때도 많잖아요? 그럴 때를 위해서 이렇게 필라의 귀여운 나그랑 티셔츠를 가지고 왔는데 같은 레드 계열이다 보니까 이렇게 입어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얘는 제가 개인적으로 휠라의 나그랑 라인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로고 플레이 되어 있는 이런 포인트도 너무 귀엽고 이게 컬러가 레드 말고도 굉장히 다양하게 출시가 되는데 저는 이번에 파자마 컬러에 맞춰서 레드 컬러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이렇게 입고 집 앞에 나가도 사실 전혀 위화감이 없거든요. 마치 그냥 일상복 같은 느낌도 들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그랑 티셔츠를 이런 식으로 또 파자마 룩이랑 매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망의 마지막 파자마는 짠! 이렇게 팬츠로만 출시된 머스터드 컬러의 파자마인데요. 너무 컬러 귀엽지 않아요? 완전 빈티지한 느낌이 들면서 머스터드 컬러가 팬츠 컬러로는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컬러 자체가 너무 귀여우니까 위에 그냥 요 휠라의 쭉티 아무것도 없는 완전 내추럴한 쭉티 같은 맨투맨을 입었는데요. 뒤에만 살짝 이렇게 은은하게 로고 플레이가 돼 있고 앞에는 정말 깔끔한 이런 화이트 티셔츠예요. 그리고 사이즈도 저는 좀 오버사이즈로 선택을 해서 루즈하게 그냥 툭툭 처지게끔 입을 수 있게 그렇게 매치를 하고 싶어서 좀 사이즈를 큰 제품을 선택을 했고요. 그냥 집에 있는 이런 큰 티셔츠랑 매치해도 귀여울 것 같아요. 뭔가 머스터드 컬러를 보니까 휠라에서 이번에 이 파자마 컬러들을 너무너무 예쁘게 뽑아주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리뷰하면서도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 그리고 착용하면서 생각했던 점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린 휠라 파자마 라인의 소개 영상이었고요. 간단하게 언더웨어도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또 언더웨어 영상을 많이 접해서 한번 착용해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리뷰를 해보고 싶었는데 또 요 언더웨어 제품을 선물로 두 가지 정도 보내주셔서 제가 2주 동안 착용을 했어요. 일단 요게 브라자고 요게 팬티인데
저는 제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무채색의 컬러로 보내주셔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속옷을 스킨톤 아니면 이런 그레이톤, 블랙톤 이런 식으로 완전 무지 속옷만 입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약간 시스루 스타일 옷을 입을 때도 저는 거의 블랙 브라자만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제품도 딱 제가 원하는 그런 컬러로 보내주셔서 같이 보여드리고, 일단 그냥 여기는 옆에 부분이 이렇게 엄청 통풍이 잘 되는 살짝 메쉬 소재로 되어 있고요. 안에는 엄청 부드러운 코튼 소재로 되어 있고, 여기 캡 부분도 다 코튼인데 엄청 부드럽고, 그냥 딱 속옷 그런 기능에 충실한 깔끔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팬티가 너무 편했어요. 저는 여기 보세요. 양옆에 이렇게 다 라인이 두각되지 않게 이 라인 쪽을 다 꼼꼼하게 이런 식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 입었었을 때 진짜 안 입은 것처럼 편했고, 속옷도 여기도 보이시면 엄청 미세한 메쉬 소재예요. 그래서 딱 달라붙는 옷을 입을 때도 속옷이 많이 두각되지 않고 부각되지 않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어서 마음에 들었고, 이 허리를 엄청 쨍기지도 않고 진짜 진짜 편안했던 게 이 세트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팬티 제품이 진짜 진짜 추천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컬러는 제가 착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보여드리고, 일단 블랙 속옷을 자주 입으시는 분들, 이렇게 좀 깔끔하고 무지 속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필라 언더웨어 라인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좋아하는 브랜드와 광고 영상을 찍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언제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